자, 한다. 요게 종이 천재 2 7과지? 자, 7과 분사에 대한 얘기들. 자, 요거 분사 봐볼게. 자, 나는 스파게티를 좋아한다. 붙이지 마라, 옆에. 엄마가 요리. 요걸 어떻게 말을 해야지 말이 되지? 엄마가 요리 하는, 요리해준 스파게티. 이렇게 꾸며주나? 그지?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요리해준 거지만 이 스파게티를 꾸며주면 꾸며주는 거 가지고 이제 따져서 스파게티는 요리 된 거지. 그럼 뭐뭐뭐 된 이렇게 말이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그럼 cooked가 되겠지. 자, 두 번째. 나는 폰이 울리는 걸 들었다. 그럼 이거는 꾸며주는 게 아니라 폰이 울리다니까. 폰이 울리고 있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하고 있는, 뭐 울리고 있는, 놀고 있는 이럴 때는 뭘 쓴다? ing를 써줍니다. The boy bench is my nephew. 조카란 말인데 벤치에 앉아 있는 아이. 이제 꾸며주지. 그러면 이제 아이는 앉아 있는 이렇게 되잖아. 뭐 하는 이런 말이니까 ing를 붙여줘야겠지. 자, 그렇게 따져주면 돼. 또 다른 번호? 선생님 이거 채점해요? 사진을 먼저 보내고. 자, 32번 보면은. 자, 똑같은 원리대로 그렇게 이제 해보면 돼. 자, 나는 댄싱 베어를 봤다. 숙이고 다녀야 돼. 카메라 가리니까. 자, 춤추는 곰. 여러분 이거 꾸며주면 곰은 춤추고 있는이지. 그럼 ing지. 자는 아이네. 이것도 꾸며주니까 아이는 자고 있는이니까 ing. 그는 이거부터 볼게. 저 여자인데 음악을 듣고 있는 여자. 그럼 여자가 듣고 있는이니까 ing. 이것도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는 남자가 앉아있는이니까 ing. 그래서 다 뭐하고 있는 하니까 다 ing를 썼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면 현재 분사 이렇게 해야지.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 이런 거 뭐 하게 된 이런 거는 과거 분사, 과거 진행,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ing가 붙었는데 얘는 어떤 뜻이 되냐면 그는 해보다 뭐 하는 것을 해서 뭐 하는 것이란 말이 돼. 병을 한번 스푼으로 따는 것을 한번 해봤다 이런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것을 이런 말이니까 ing를 붙였는데 아까 있는 것들하고 뜻이 좀 다르네. 그지? 아까는 뭐였어? 팔 들고. 아까는 다 뭐 하고 있는인데 얘는 뭐야? 뭐 하는 것이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명사라고 해. 똑같은 ing인데 이렇게 동명사가 있어. 자, 그건 어떤 거냐면은 똑같은 ing인데 뜻이 어떻게 된다? 뭐 하는 것 이렇게 돼. 투부정사처럼. 자, 그래서 저게 종류 다르다. 그래서 ing 중에 골라라 하면은 분사와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란 말이야. 또 다른 번호? 34번. 자, 34번 보면.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그의 잡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지. 동명사. 손 들고 채점. 나는 새가 나는 걸 봤다. 자, 새가 나는 거, 날고 물론 이것도 뭐 하는 거지만 날고 있는 것을 본 거죠. 뭐 하고 있는이니까 이건 분사. 시스터는 뭐 노래하고 있다. 노래하고 있는이네. 그녀는 춤추는 기계처럼 보인다. 춤추고 있는이지? 이것도 ing, 분사. 이것도 자고 있는 아이, 이렇게 되지? 자, 전부 다 네 개가 다 하고 있느냐. 또 다른 거? 40번. 카메라 안 가릴까요? 뭐를? 카메라 안 가릴까요? 카메라를 뭘 가려? 손톱에서 카메라 가는 거. 아, 안 가려. 여기서 다 보여? 안 가려? 왜요? 가리면 안 돼요? 내리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40번 볼게. 같은 것을 찾으시오.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밑에 있어? 아. 채점에서 틀린 게 4개 이하면은 총 두 페이지 다 합쳐서 4개 이하면 합격. 그러면 그거 사진 찍고 가면 돼. 4개 이하.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모델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지. 뭐 하고 있는 이 말이니까 분사. 이건 어떻게 될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렇게 되지. 동명사. 나는 들었다 누군가가 노크하는 것을. 이것도 물론 것이지만 하고 있는이지. 그래서 이거는 현재 분사. 그의 취미는 하키를 하는 것이다. 하키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동명사. 저 여잔데 이걸 입고 있는 이렇게 뭐 하고 있는이니까 분사. 그녀는 조깅하는 것을 즐기네. 것 하니까 동명사. 그럼 동명사가 총 몇 개야? 두 개. 세 개지? 분사는?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된다. 또 있나? 좋아. 일단 여기까지.